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브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21차입니다. 이제 슬슬 노가다의 숲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만약에 큰 이벤트가 없다면 그냥 다른 섬 놀러 가보죠. 이제 슬슬 시참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른 섬도 놀러 가보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 제섬 놀러 오고, 이런 거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여전히 잠겨있는 컨텐츠들 많을 텐데. 여울이 안녕? 12시가 넘었군요. 아, 품목, 팔아야 될 품목은 점점 쌓여만 가고. 캠핑장에 손님이? 이번엔 좀 귀여운 애 왔으면 좋겠는데, 그 두꺼비는 어떻게 내쫓지? 안녕. 개숨치래. 어? 얘 누구야? 절지동물 아티스트? 어? 얘가 곤충 비싸게 사주는 앤가? 어? 얘는 곤충을 비싸게 사주는 아인가 봐. 얘는 뭐 테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팔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작품은 아마 그 저번에 저스틴처럼 동상을 만드는 건가 봐. 작품 일단 물어보자. 그러네, 조형 작품. 그럼 또 세 마리가 필요하겠지, 또. 그치. 지금은 됐어. 얘 캐릭터 되게 이쁘다. 일단 곤충을 팔고 싶은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오전 5시까지 볼까? 내가 지금 곤충을 얼마나 갖고 있지? 곤충은 근데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채집을 많이 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추 흰나비, 노랑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 호랑나비, 몰포나비. 많이 했네. 야, 몰포나비도 세 마리나 있고, 노린재, 공벌레. 다 벌레인데? 한시 됐나보다. 내가 저번 플레이 때 물질을 안 하고 벌레만 잡았어서 다행히 벌레가 많네. 달고 싶어. 얼마야? 몰포나비 원래 비싼데 얘가 사면은 더 비싸려나? 와, 21,000. 팔을 내. 얘 왜 입맛 따셔? 안 먹는다며. 얘 지금 보니까 카멜레온이구나. 꼬리 보니까 알겠다. 나 무슨 공룡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카멜레온이군요.
오메 징그럽다 야. 야 근데 이거 매번 여기는 안 매치고 여기들만 매치니까 좀 보기 안 좋지 않니? 이거 다 통일시키자. 야, 통일을 시키려면 하루를 더 기다리면은 너무 손해니까 얘네가 다 성장을 했을 때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거지. 따지 말고. 이렇게 재배하면 뭐하나. 팔지도 못하는 거.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요. 힘들어. 아니 씨. 이게 맞나 싶다. 뭐지? 오른쪽에 뭐가 있나? 아, 쟤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부렸어. 근데 이런 거 타임리프 쓰면은 진짜 순식간에 돈 벌겠다. 처음에는 돈 어떻게 버나 했는데 지금 되니까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게 이상한 상황인데? 타임리프 쓰면 그만큼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지금 물 뿌렸다. 이제 타임리프해서 바로 다음날로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토마토 바로 재배하고. 야, 무슨 잼이야, 그게? 아니, 난 이 게임의 필수적인 요소가 타임리프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내 예상대로 타임리프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실시간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목표는 박물관을 다 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망했다, 이거지. 이 컨텐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1년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접을까? 심지어 플레이하는 시간도 생각하면서 잡아야 되잖아. 얘네가 뭐 낮에만 나오는 애도 있을 테고 밤에만 나오는 애도 있을 테고. 나중에는 토마토 비싸게 파는 NPC도 나오겠지? 얘 뭐해? 어? 이거 뭐야? 어, 얘가 물 준다. 대박! 아니, 주민이 물 주는 거 영향은 받네요? 반짝반짝 빛나네? 그리고 얘 뭐냐고?
얘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안 심었는데? 늘어난 건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소리가? 저번에도 그러더만. 아씨,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방송 환경에 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닌텐도 독도 새로 샀는데 또 그러네요. 그럼 닌텐도 독이 문제가 아니란 얘긴데? 일단 오늘 해야 할 일들 싹 다 끝내야겠죠? 1캐도 보고 헉! 목재 구하기가 750 마일 쓰기 바위 두들기기 말 걸기 아 그룹 체조 있네 이런 진짜 아! 아! 저 두꺼비 너무 싫어. 너 뭐야? 무시야 심지어 말버릇도 이상해 얘. 괜찮아. 야, 그래도 우리 섬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섬에 먼저 찾아와 준 고마운 주민이잖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고. 난 내 섬에 찾아온 주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기왕 들어올 땐 좀 좋은 이쁜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지. 저 무흙거리는 두꺼비 말고. 200 어? 동구멍 이 동구멍은 반드시 하루에 하나씩 섬에 생기는 거죠. 얘 뭐해? 야 나 지금 돌캐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니 미친놈아. 야, 야 저리 가. 아 짜증나. 아 얘가 방해해가지고 컨트롤. 아씨 한 번 덜 캤네. 아 뭐하는 놈이야. 이 삽질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위험하게. 씨. 그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그 상태에서 매일매일 접속만 하면은 하루에 최소 2만 원은 무조건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 원을 심어서 3만 원을 얻는 거니까. 더더욱 매일 접속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버렸구만.
오늘도 병 하나가 떠밀려 왔군요. 오랜만에 책을 펼쳐봤더니 이런 데서 표 끼워있지 뭐야. 아빠가 끼워놓고 깜빡한 건가? 이걸 나만 알기는 아까우니까 너한테도 가르쳐 줄게. 너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손재주가 좋은 호킨스가. 뼈다귀 문패. 이게 뭐야? 아, 싫어하냐고, 이런, She is gone! Out of my life! 철광석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와. 곡괭이 없냐고요? 네. 지금 내가 곡괭이 레시피를 못 찾은 건지, 이 세계관에는 곡괭이라는 게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곡괭이가 없어요. 조개가 엄청 많이 떠밀렸네. 야, 이것도 토마토 못지 않은데? 아이고, 자동 소화기 만들어주세요. 제발, 닌텐도 성님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나오면 없는 거 아닐까요? 야, 그렇다고 20일 동안 지금까지 NPC 한 번도 안 만났던 NPC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 곡괭이 나올 수도 있지. 왜? 야, 깜짝이야, 뭐야. 벌레가 있었구나. 와, 나무 많이 심어 놓은 거 봐라. 어? 이거 왜 안 자라지? 왜 다른 것들은 다 자랐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안 자랐지? 뭐지? 내가 어제 심었나? 아니, 거리도 충분한데? 너무 가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다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놨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물을 줘보라고? 나무도 물을 먹어? 나무 물안 먹잖아요, 이씨. 내 물 뿌리게 내구도 일 돌려줘. 어떤 스바라시가. 아니면 내가 진짜 깜빡해서 중앙에 있는 애들만 따로 심었다던가, 아니면은 저 나무들만 지금 종류가 다르다던가, 그래서 성장이 좀더 느리다던가 그러지 않을까? 저기 케빈 형 있다. 아니, 야, 나무가 너무 빽빽하잖아요. 아, 이게 원호. 난 이런 걸 바라고 심은 게 아니었어. 그래도 수확하다 보니까 금방 하네. 할 만해, 할 만해.
빠밤. 1쾌 중에 목수질 있지 않냐고? 어, 있네. 아, 개오바, 진짜. 이번에야말로 잡는다. 잡았다. 좋아. 가끔씩 일정 확률로 잡다 보면은, 여왕벌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딱 잡았는데 우와 여왕벌이야 이러면서 이제 박물관에 또 기증하고. 어? 어? 돈이다! 마음의 눈으로 잡았다. 어? 주머니가 가득 차버렸다고?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과일 천국이네. 아우 씨. 놔주자. 잘가. 팔러 가자. 뭐야 또. 뭐야. 아유야 길 앞잡이였어? 대박. 예. Yeah. 길 앞잡이가 우리 마일리지 주려고 한 거였네. 어? 인벤토리 하나 생겼다. 예, 750 마일리지. 요. 아. 나 과일들 정리 좀 하고자. 일단 화석부터, 딴 거 다 필요 없어. 화석이 제일 문제야, 지금. 어? 전부 다 중복이야? 야, 미쳤나봐. 헐. 와, 진짜.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아직 안 모은 거 많을 텐데.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좀 꾸준히 계속해서 갖다 주기는 했지. 그지? 오프탈모사우루스. 후타바사우루스. 아르겔론. 아르겔론의 하체가 없어요. 케찰코아툴루스도 미완성. 프테라노돈도 미완성. 스테고사우루스 미완성.
안킬로사우루스 완성. 이구아노돈의 꼬리도 없고 파라사우롤로푸스도 머리가 없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몸통 없어. 스피노사우루스 발자국 화석 티렉스. 야 이렇게 보니까 완성된 거 은근 많다. 이제 진짜 노가다를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보니까 또 내가 수집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진짜 충격이네. 이번에 화석이 다섯 개였잖아. 와 새로운 발굴이 없었다니. 수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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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나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좀 한 번에 좀 팔지. 아오 아니 뭐 팔아. 한 번에 좀 넣지. 벌은 팔 수 있지 않아요? 고작 저 한 마리 팔기 위해서 저 친구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좀 노동력 낭비랄까. 상점 옆에 수납장을 배치해보자고? 수납장? 수납장 같은 게 있어? 밖에서 쓸 수 있는 수납장? 뭐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자. 어쨌든 훈수하지 말고. 그것도 훈수야 나름의. 내가 불편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캠핑장 가보자. 누구 왔니? 자, 오는 사람은 안 막지만 캠핑장에 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섬에 살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이쁘게 생겼네요. 최준말에 비하면 어떻게 박사같이 생겼네? 복장이? 나쁘지 않은데? KK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귀여운데? 얘 되게 이쁘다. 사바나 이름도 이쁘네. 말버릇도 귀여워. 맞아요. 안 올래? 상품이 이상해. 게임? 뭔데?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확률이 4분의 1인데? 지금 카드 섞고 있는 거야? 아니 나 박수 치는 줄 알았더니. 와 타짜 저리 가라신데요? 와 저 평범한 손놀림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의 하트 제발. 아씨.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아예 살면 안 돼? 왜? 아, 제발. 너 이쁘잖아. 뭐야, 계속 말 걸면은 게임 계속 해주는 거야? 얘한테서 모든 가전제품을 다 뜯자. 뭐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날이 오겠지. 이번에는 스페이드. 맞았어. 아싸. 또 말 걸어. 이사와. 오, 나이스! 야, 이거 말 계속 걸면은 되긴 되는구나. 와, 야, 역시.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에? 잠깐만, 야, 안내소. 잠깐만, 지금 주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저번에 어떤 분이 훈수하는 걸로 듣기론 얘 뭐하냐? 뭐지? 그냥 가는데? 10명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계세요. 어? 얘가 아닌데? 아, 안내소에 가보라고? 알았어. 너구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리따운 얼룩말님이 오신다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얘기 좀 해. 뭘 해야 되지? 토지 매각. 아, 내가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 좋아, 달려. 야, 만원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얼룩말, 널 갖고 말 테야. 처음엔 크게 막 엄청 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못 온다고 하니까 더 끌려. 잠깐만, 여기 말고 딴 데 없나? 넓은데? 여기 어때? 딱 좋네. 오케이. 랄랄롤 랄롤.
야! 사바나 나나 땅 있어 이제. 제발 좋은 생각이야. 불과 5초 전까지만 해도 땅 없어 안돼 안돼 했다가 바로 가니까 괜찮아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 말도 어쩌면 이렇게 귀엽게 안 너. 이제 우린 영원히 함께야. 도망쳐. 왜 잘해줄 거라고. 아 막. 히히. 바바. 팔토시와 앞치마. 아 뭐야 귀여워. 오 이거 화가 복장이네. 오 심지어 팔토시도 모자랑 세트로 초록색임. 이러고 입고 다니면은 히쁨이도 나중에 내 캐릭터 봤을 때 와 너무 귀엽다 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 뭐야? 촌싫어 이럴 것 같다고? 도롱이 안녕. 다시 올라가. 나무를 더 심을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숨이 막히니까. 좀 멀찍이, 어? 얘 은근히 많이 보인다?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좀 더 널찍널찍하게 심자. 안 자랄 것 같은데? 너무 좁아서? 여기? 이쯤? 이 정도! 이 정도 거리면은 안 답답하겠지? 이렇게 네 칸씩. 아유 여기가 너무 너무 멀리 해놨어. 야 나 이렇게 입고 작업하니까 진짜 그 약간 나무 심는 일 하는 사람 같다. 직업 이름이 뭐냐? 야 근데 이렇게 4칸씩 떨어뜨려 놓으니까
땅이 부족해. 너무 널찍널찍한데? 조경사! 맞아, 조경사 같아, 조경사. 여긴 오렌지 과수원이냐고요? 그런 듯? 아, 잘못 심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줄 이상 띄울 필요는 없었는데. 그니까 이것 가로는 이렇게 네 칸씩 뭐야 깜짝이야 띄워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됐다 세로 줄이 너무 널찍널찍해 아이 뭐 어때 있는 대로 살아 너무 빽빽하게 심는 것도 문제야 언제 어 돌돌 안 나온다. 까비. 이거 빽빽하게 심으면 또 언제 다 채취를 하겠어. 그지? 여유롭게 살자고. 어? 여기 물가여서 안 자랄라나? 안 자랄 것 같아. 어, 여기도 안 자랄 것 같은데. 아유, 이 넓은 땅덩이 도대체 뭘 심냐. 나 복숭아 나무는 충분히 많으니까 복숭아는 심지 말고 나중에 오렌지 많이 심어서 비싸게 팔아버리자. 저 묘목은 언제 심어요? 맨날 심어야지 심어야지 해놓고 땅 파면 까먹는 항상 모든 것이 리셋되는 나의 뇌 여기다 심어버려야지 빰빰 열기 메이드 옷? 아, 야, 너무 귀여운데? 근데 내가 남캐여서. 어,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옷. 기쁨이 주면 좋아하려나. 뿌딩이 꺼? 기쁨이 팬 캐릭터.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씨 나 역캐로 할걸 어우 야 하체가 됐어
이거 팔아야지. 파는 김에 벌도 가져가자. 아까 그 곤충 성애자 어디 갔어? 야! 펑키한 녀석! 어딨어? 어딨어? 아니, 최준 말이고, 얘는. 없는데? 뭐지? 어디 갔어? 아까 건물들 사이에서 곤충 잡으려고 했잖아. 여기 있다. 저기요. 얼마야, 이렇게 두 마리 팔면? 에? 어떻게 두 개만 골랐는데 9,700이란 금액이 나오지? 근데 아까 몰포나비 한 번에 한 세네 마리 팔지 않았어? 근데 2만 벨 나왔었잖아. 왜 이렇게 비싸게 쳐줘? 뭐 나야 고맙게 하지만 벌이 비싼가? 벌이 비싸? 몰포나비가 4,000원인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이 더 비싼 거야? 잡을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비싼 건가? 벌이 진짜 비싼가 봐. 야, 벌 무조건 잡아야겠다. 대박인데? 난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다. 야, 나 분명히 분명히 창문을 열어놨는데 내 방음 부스보다 거실이 더 추워. 거실이 더 시원해. 춥다기보단 시원해. 방음부스 창문이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바깥 온도가 엄청 따뜻하단 얘기죠. 내 방송 많이 봤으면 이제 과자 씹는 소리만 들어도 무슨 과자인지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발 물좀 마셔요. 마셨어요, 방금. 내가 맨날 먹는 거 있잖아. 늘 다른 거 먹었다고? 그런가? 난 메뉴가 되게 한정적인데. 브이콘. 맞추네. 그래. 봐봐. 잘 맞추잖아. 야, 잠깐만. 선물 소리 난. 미쳤다, 미쳤어. 해저볼이 또 나왔어. 아예 중복은 필요 없는데. 뭐 어디 둘데 없나?
아, 해저볼 선물 주자고? 좋은 생각인데? 해저볼 선물 주면 애들이 자기 집에 장식하려나? 야,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준 오징어 플레임 그거 어디 있을까? 보러 가야지. 뽀로핑뽀빵뽕뺑. 초이한테 오징어 줬었잖아요, 그죠? 뭐야! 대박. 귀여워. 나 너한테 해저볼도 줄 거야. 자. 아니, 가습기도 나 있는 건데? 아, 근데 초이가 지금 보니까 집 정리가 안돼 있네요? 아직도 침낭 쓰네? 얘왜 침대 안 들여? 다른 애들은 집 되게 이쁘게 꾸몄는데. 선물 돌려막기? 아, 이거 다른 애들 줘도 되나? 안 삐질라나? 저거 내가 줬던 가습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초이가 삐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 집이 누구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머, 귀여워! 아, 뭐야. 고민하고 있나 봐. 나얘 이름이 핀틱인 거 이제 처음 알았어. 그냥 아이돌 연습생 잭잭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 이름이 핀틱이구나. 뭐 하는지 궁금해서. 새지? 그럼. 나 새집 만들 줄 몰랐는데. 개이득, 이거 내가 읽어야지. 당장 읽어서 소멸시켜주자. 뭐야? 알고 있었다고? 뭐지? 일단 난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거 줄게. 근데 왜얘 집만 브금이 달라? 자. 반팔 줄무늬 티셔츠? 잠깐만, 불안한데? 이거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옷 아니야? 이거 처음 보는 옷이다. 다행히 다른 옷이군요. 핀틱 안녕. 아, 주크박스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저게? 그렇구나. 아, 제 집에서 나오는 특별한 부금인 줄 알았어. 새집 레시피를 다른 애한테 줘보자. 어이, 최준말. 얘한테는 아직 선물이 안 줘지네. 이게 선물이 줘지는 조건이 호감도인가? 계속 말을 걸어서 좀 친해지면 그때부터 물건을 받는 건가? 기준을 모르겠네. 들어가, 일단 출착해야지.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하긴, 너무 시작부터 만나자마자 야, 선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5일 연속 200마일.
말도 써야 돼. 뭐 좀 이쁜 거 하나 사볼까? 어? 잠깐만요. 희쁨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방송 중.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 맞춰봐. 어. 맞춰봐. 아. 지금 이미 냈어? 문제를 혹시? 어. 뽀뽀. 아니야, 삼동이었어. 미친놈아, 그걸 어떻게 맞춰 내가. 문제도 안 내고. 땡. 어. 끊어버렸네. 분수 너무 이쁘다. 분수를 사가지고 마을 중앙에 설치해놓자. 좋아. 좋아, 400마일. 어? 말 거는 것도 덩달아 달성이 됐네? 해줘. 이거 꼭 해야 돼? 버튼으로 하자고? 싫어!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버튼 조작 조이콘 게임하다가 잠깐잠깐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네요. 맨날 하기 싫어 막 불평불만 해도 막상 하면 되게 좋아.
마일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300. 됐다. 오늘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할 거 웬만한 거 다 한 거 같은데? 뭐 해야 되지, 우리? 물질 해봤자 지금 판매가 안 돼서 인벤토리 너무 과부하고 올 것 같고,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구리한테. 뭐 하면 돼? 여우리가 섬에 평판을 올리는 거를 알려주네. 섬의 평판에 대해 섬 멜로디를 바꾸고 싶어? 내외분들의 평가를 무작위로 모아서 5단계로 평가. 자연, 매력, 발전도. 에? 뭔? 뭐야, 이거 우리 장작들이잖아. 일부러 별점 1점 주는 건가? 유명해지지 말라고? 저희가 받은 감상도 이분한테 온 게 다예요. 아니. 아니,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몄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부족한 거지? 와, 씨. 별점 한 개는 너무했지. 주민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건가? 치워. 이것도 치워. 이것도 이상한 것 좀 거기다 두지 말고 여기에다가. 아 뭐야, 아 배우는 거였네. 아우씨. 하긴 분수를 ATM기에서 뽑을 수는 없으니까. 재료가 사인 타이어는 뭐지? 뼈다귀 문패. 오! 야 이거 되게 귀엽다. 난 뼈다귀 문패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동물들 뼈로 만든 문패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귀엽네. 음수대? 음수대가 뭐야? 음수대도 마을 상점에서 파나? 아니, 음수대의 진정한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아. 음수대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기기예요. 이러고 있네. 개 때리고 싶게.
음수. 어, 여기 있네. 아. 오. 의도치 않게 800마일을 추가로 더 쓰네. 야, 이 하위 아이템이 이렇게 있다니. 네, 지금 녹화 중입니다. 음수대. 음수음수대 음수음수대 때 음수대 안 배웠지? 아휴, 빡대가리야, 제발 제조법 좀 읽어라. 음수대 돌 철광석. 재료가 돌이랑 철광석에 굉장히 많이 들 뭐지, 이건? 와. 음수대. 이제 이 음수대에서 분수대로 진화! 분수대가 과연 얼마나 클까요? 기대, 기대. 내가 원하던 크기야. 너무 이뻐. 그리고 이 개큰 분수대를 얘가 밀고 있어. 아니, 힘이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소리도 너무 좋아. 껐다 켰다 할 수는 없네. 좋다. 이것들은 뭐야? 스프링 놀이. 아. 아, 일단 넣어놓자. 이거 회수한 김에 그냥 내 거실에다 깔까? 이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근데 어디다가 두지? 확실히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다가 깔아볼까? 괜찮을지도? 좋아. 이 레서피를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되는데 내가 친한 주민이 없어.
얘들아, 어린이, 우리 주민들이 안 보여. 얘들아, 나 집에서 불 끄고 자나? 어? 돈이다. 역시 인간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야지. 딱 한 번에 잠자리채 진로 4,000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이거 한 마리만 팔았을 때 얼마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자. 얜 또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저기 뒤에 있는 두꺼비가 나한테 말 거는데요? 뭐지? 와, 이게 6,000벨이었네. 그니까 4,000원인데 1.5배 가격으로 사주는 거구나. 와, 되게 비싸게 사주네. 그리고 아저씨, 왜요, 뭐요? 어, 뭐야? 아, 나한테 말 걸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풀렸어. 아, 얘가 계속 나한테 말 걸고 있었는데, 아, 늦었다. 근데 왜 다른 주민 흉봄? 아주 아주 못된 녀석이구만. 일단 오늘 할 건 다 했다. 이제 슬슬 다른 섬을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꿈을 꿔서 다른 사람 섬으로 놀러 가거나? 아니 근데 비행기 타고 다른 섬으로 놀러 가는 거랑 꿈 꿔서 다른 섬으로 가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부터 할까? 다르다고? 뭐가 달라? 꿈꾸는 거랑 비행기 타고 가는 거랑? 꿈은 그냥 관광이고 비행기는 유저가 열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 설치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건드릴 수 없구나, 꿈은. 신기하네. 이참에 해보실래요?
그럴까? 요즘 계속 이제 파밍만 하는 느낌이라 오늘 그러면 꿈번지로 한번 가보기는 하자. 한번 시도해보자. 자, 이번에 잠을 자요. 아, 빠져든다, 잠 속으로. 이런 것도 있네? 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꿈을 랜덤으로 주문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알아서 정해줘. 여긴 어디야? 랜덤 꿈이 있어. 내 섬의 꿈을 맡기는 법.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오. 그렇군요. 이제 됐어. 근데 내 섬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이상 관광으로 내놓으면은 이딴 쓰레기 섬이 어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나가지 않을까? 딱히 관광을 시켜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꿈을 맡겨보자. 랜덤으로. 접속이 되나, 우리? 아, 진짜 이래선 안 되는데, 저 뒤에, 저, 꿈 관리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자, 코 이렇게 딱 잡고 쫙 땡겨보고 싶다. 늘어날까? 손님이 계신 언덕만 섬의 기억을 꿈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겠습니다. 하, 빠져든다. 내가 랜덤으로 꿈을 꾸려면은 내 섬도 업로드를 해놔야 되네. 이거 공개돼도 돼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속을 하더라도 저한테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꿈번지가 개 미친 듯이 복잡해. 뭐야, 이거. 무려 12개의 핀번호라고? 여권과 섬 지도에 꿈번지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야, 근데 꿈번지 동물의 숲을 가장 먼저 처음 하고 여기에 등록을 한 사람은 그러면 AA00000000001이 되려나? 이거 너무 간지날 것 같은데. 여권이나 지도에 꿈번지를 표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냥 갱신을 해야 되는 거네. 업데이트 신청은 하루에 한 번만. 아, 랜덤 주문으로 꾸우면은 가끔 얻어 걸리게 할수 있냐고?
안 할래. 내 선 보여주기 쪽팔려. 꿈을 꾸자. 랜덤으로. 어? 아, 소지품이 초기화되는구나. 그 섬에 갔을 때. 부탁할게. 생각보다 과정이 꽤 복잡하네. 설명도 구체적이고. 알아서 정해줘. 부탁할게. 뭐라고? 무슨 섬? 나 못 봤어. 나 확인키 안 눌렀는데 왜 지멋대로 넘어가? 혼자라도? 아, 혼자라도. 섬 이름이 혼자라도야. 우와. 뭐야? 대박. 우와, 신기해. 이건 짝퉁 모나리자잖아. 어, 뭐야, 이거 생각보다 지형이 높은데? 오, 여기 계단 있다. 우와, 우와, 우와. 야, 미쳤어. 너무 잘 만들었어. 와, 혼자라도 이런 걸 다 했단 말인가. 어, 사과다. 가져가서 심어야지. 사과도 있구나. 근데 꿈이어서 깨면 없어지겠지? 너무 이뻐. 우와, 주민도 너무 이뻐. 개웃겨. 와, 저거 말버릇 또 고친 거겠지? 이건 뭐지? 토끼 조각상이네? 어? 이건 뭐야? 동굴이야? 안 들어가지는데? 와, 대박. 와, 근데 너무 많이 설치해서 그런가 살짝 프레임 드랍 있다. 뭐야? 뭐지? 귀여워. 오 마이 갓. 대박. 희쁨이가 꿈꿔온 약간 예식장 같은 느낌이네요. 희쁨이가 이런 곳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었지. 그렇다고 옆에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와. 와, 열심히 꾸미면 이렇게 되는구나. 와, 야, 튀김기도 있어. 대박. 와, 야, 미쳤는데? We are open. 여긴 그냥 식당이네. 우와! 주민도 너무 다 귀여워. 아, 나 갑자기 두꺼비 개 때리고 싶네. 아, 두꺼비 보내고 싶다. 어, 이건 뭐지? 포용조각. 으악.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뭐요? 이런 게 있네. 얘도 진짜 예쁘게 생겼다. 비앙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놀라 나가서 펭수. 아, 이거 저 펭수의 집이구나. 이 캠핑장인가? 쩐다 진짜. 잘 만든 집은 이런 느낌이구나. 와, 진짜 개쩌네. 나 이 정도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우물에서 불 많이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걸까. 이임 여긴 또 뭐고? 대박. 와. 와, 진짜 미쳤다. 와. 얼마나 많이 해야 이 정도로 꾸밀 수 있는 거지? 와. 나 와소리밖에 안 나오네. 아, 여기, 근데 여기로 못 가. 해변 카페인가 봐, 여기. 아니, 진짜 돌았냐고. 뭐야, 인간이 있네? 섬 노비? 아, 얘가 그 이 섬의 주인이구나. 오. 얼굴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 와, 대박이다. 꿈속에서도 비행기 탈 수 있나? 어? 못 간다. 전 바다에 떠밀려 왔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동수 올해 컨텐츠 찍으면서 이 정도로 꾸밀 거라는 거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전 이 정도의 센스도 노력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야, 이건? 전 그런 열정이 없어요. 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다. 휙? 이거 회전이 안 되네. 머메이드 분수인가? 야, 미쳤다. 너무 예쁘다. 어? 저기 다른 주민들이 또 있는데? 뭐지? 엥? 얘가 주인이라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얘도 섬노예인데? 약간 섬노비, 섬노예, 섬주인 이렇게 있네요. 이건 뭐야? 와,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게 뭐야?
근데 진짜 별 아이템이 다 있다. 난 이거 꾸민 것도 되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숲에 이런 아이템이 다 있다는 게 제일 놀라운데? 근데 나 저기로 갈 수가 없어. 진짜 무슨 별의별 아이템이 다 있어. 이거 어디로 빠지는 거지? 에? 에? 나니? 아 여기 뭐야? 나 여기 나 여기 앉아서 이제 방송하면 되는 건가? 대박 앉으니까 불 들어옴 의자에. 에?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게 어디로 통하는 거야? 이게 집이야? 여기 태블릿도 있네. 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 어떡하지. 약간 의기소침해졌어. 아 내가 초장부터 지금 너무 개쩌는 섬을 본 건가? 아니면 이게 평균인가? 그걸 모르겠네. 아니 비교군이 없으니까. 와 화장실이다. 와 히노끼탕 있어. 안 들어가지네. 타일도 벽 타일 봐봐. 미쳤어. 이건 최상위권이야. 이 정도 꾸밀려면 최상위권이야. 뭐 위층도 가봐야지. 야 이야 기가 막힌다 진짜. 와 역시 잠을 잘 땐 아무것도 방해 요소가 없어야지 그지. 어 충분히 땅이 넓고 집이 넓고 살만한 상태면은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잠잘 때는 침대만 탁 있는 거지. 로망이다 진짜. 아 여기가 주방. 와 진짜 주방이네. 와 진짜 잘 꾸몄다. 진짜 진짜 잘 꾸몄다. 미쳤다. 아 나 어떡해. 나 꿈에서 깨면 겁나 비루해질 것 같아. 아 이 캔터 보지 말고 빨리 꿈에서 깨자. 이거 안 되겠다. 아 내 집이 싫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얘가 어디야? 와.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와 진짜 돌았다. 꿈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법? 현실이랑 뭐가 다른 거야? 기분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아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꿈을 신고할 수가 있답니다. 꿈에서 깨고 싶을 땐?
마이너스를 눌러서 깨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하기. 꿈에서 깰래. 굳이 침대로 오지 않아도 마이너스를 누르면 바로 꿈에서 깰 수 있군요. 그냥 꿈에서 깹시다. 이런 데를 신고한다니 말도 안 되지. 아니, 신고해야 돼. 저렇게 잘 만든 섬은, 나보다 잘 만든 섬은 존재해선 안 돼. 잘 꾸며서 신고. 아, 뭐야. 잠들어 있는 자세. 아, 귀여워. 좀 뒤척였나봐. 여전히 졸린가 본데?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른 섬을 랜덤으로 찾아가 봤는데, 마음이 많이 착잡하네요. 진짜. 아, 내 방 너무 비루해. 이게 뭐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 그건 다 꿈이었어. 허상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 아닐 거야. 정말. 그래야만 해. 저기는 핥으면 신맛이 나는 섬일 거야. 따흑! 여울이 안녕. 3월 9일 목요일 8시 18분. 요즘, 아, 나 진짜 일어나자마자 동소 팔려고 켰어요. 아이템 팔으려고. 아싸! 사반나 들어왔다. 좋아, 오늘도 활기차게 편지가 왔네? 몽쉘? 멋진 꿈을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은 답례를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그 에스테틱 마사지사 같은 복장하고 있던 그 코 잡아당기고 싶은 그 꿈 관리원이잖아, 얘. 뭘 보낸 거지? 나 꿈에서만 존재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존재하나 보네. 플레임이 마련해준 집터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 천마일. 좋아. 어디 보자. 오, 집 되게 이쁜데? 우리 사바나 흠난나 집 좀 볼까? 오! 뭐야? 야, 컨셉 확실하네, 이 친구. 화이팅! 소닉 왔네? 어디 옷 뭐 파나 한번 볼까? 이거 내 옷이잖아. 스포츠 트레이닝복. 아재 필수템 밀리터리 바지. 데일리 타이츠. 하트 선글라스. 화려한 동글 동물귀 모자. 나무무늬 원피스. 화려한 동물 인형 옷 부츠래. 뭐지? 이거랑 이거랑 세트인가? 이거 사야지. 이거 내가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귀엽다고. 호호. 이것도 사봐야겠다. 왜 이렇게 쥐가 타졌냐, 얘가.
야, 묘하긴 하다, 그지? 이게 확실히 더 귀여운 듯? 아, 털모자가 훨씬 귀엽네. 선물은 뭐야? 꿈의 벨 교환권은 뭐야? 에? 이게 뭐지? 꿈의 벨이면 벨은 돈이잖아, 그지? 꿈의 돈? 꿈의 돈을 뭐, 꿈꿀 때쓸수 있는 돈인 건가? 궁금하네.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 소포하면 싸다고 오만데. 토마토가 오늘은 좁은 영역에 열렸겠군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따지 말고, 다음날 토마토 전부 다 열렸을 때 같이 수확을 해서, 이제 루틴을 맞춥시다. 그리고 오늘 너구린의 상점 걷어냅시다. 토마토. 몇 개야, 이 미친. 주머니가 가득 찼군. 징그러워. 인벤토리를 가득 채웠는데도 아직까지 토마토가 남아있다니. 오늘 고가 물품 토마토가 아닐까? 그럼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 오늘 묵값은 얼마냐? 너무 싸다. 59벨. 고가 매입품은? 음수대. 드디어 이 지옥의 토마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야? 아, 궁금하다. 얼마일까? 와. 93,100배. 와, 씨. 보고요. 다리 하나 값이네. 아직도 더 있지롱. 복숭아는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한 10개 정도는 남겨두고. 20개씩 이렇게 남겨놓자. 아니? 복숭아는 10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 야자열매도. 오렌지를 많이 심어야 돼서. 아, 맞네. 야, 이거 화석도 있지. 미쳤다. 아이고, 우야노. 우야, 너 오늘 한 30만 원 벌겠네. 엄마.
얼마요? 아, 5만 벨. 역시 복숭아는 돈이 많이 안 되네. 아까 9만 3천 벨을 밥이라서 이제 5만 원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야. 뭐요? 과일 매입 캠페인이군요. 나무 묘목, 물 주기, 바위 두드리기, 나크씨. 이것도 팔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선물해주자. 일단 물부터 줄까? 아니, 아이템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겠어. 불편해. 너구리 상점은 자본이 얼마나 많은 걸까? 이런 조개 껍질들도 그냥 팔아도 되겠지? 조개 그거 머메이드 재료 아니었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 금방 다시 먹으니까요. 진주 진주가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진주가 없어. 것들도 다 가져가야지. 어? 여기도 늘었어. 여기 봐봐.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아 근데 꽃밭을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아 아이고 바본가? 이게 뭐노? 꽃은 보관하고 42,000 나쁘지 않아. 화석이 아주 비싼 것들이 끼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이 리모콘이 있네? 어? 아니 무선전화기구나. 무선전화기는 필요 없어. 리모콘인 줄? 야 요즘 누가 집 전화 쓰냐? 다 핸드폰 있는데. 요즘도 집전화 써요, 여러분? 나 집전화 안 쓴 지 되게 오래됐네, 생각해보니까. 아, 아예 없어졌어? 집전화가 아예 없어졌다고? 그건 아닐 텐데. 집전화 쓰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있을걸, 그래도? 저희 집은 있어요. 가끔씩 전화도 그렇대 얘들아. 와 야 나 어떡하지? 돈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저축.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모아서 섬을 어제처럼, 어제 봤던 꿈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구나. 입금 전액
28만 벨.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막 이렇게 있는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작정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꽤 빨리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토마토만 섬 가득히 농작물 심어놓고 뭐 타임리프 하면은 몇백만 원 뚝딱이겠는데? 물론 귀찮겠지만 뭐 너 뭐하니? 아, 근데 아이템 다 파니까 너무 개운하다. 자, 이제 물 줍시다. 우리 동숲 쌓고 있는 물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1쾌를 했어. 물 주기 캠페인 이걸 딱 했단 말이야. 딱 하고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됐는데 여기에 다시 물 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깬 퀘스트가 바로 이렇게 옆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 나오는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이 행동을 달성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1쾌를 정산 받는 게 맞겠네. 똑같은 행동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런 경우가 꽤 흔하다고? 흔한 게 아니라 네가 뒤지게 1킬 많이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확률적으로 걸린 거겠지. 무서운 놈들. 너네 멤버십 방송으로 마크 건물 콘테스트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는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진짜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돈나무지? 어, 아직 덜 자랐네. 아무 생각 없이 어, 여기 왜 나무가 있지? 툭툭툭. 그렇게 만원은 사라지고. 좋아. 순식간에 돌에서 8,000원을 모았군. 언제부터 돈이 나오기 시작했냐고? 그냥 랜덤으로 나와요. 가끔 때리다 보면. 어? 최준말 무슨 일이야? 갑자기? 빨래 건조대? 잠깐만. 빨래 건조대?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자. 있지.
얘 선물 주기 안 돼? 내가 아직 주민들과 많이 서먹서먹한가 봐. 난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띵띵 하는 소리 별똥별 떨어지는 소린가? 핫! 소원 빌기!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늦은 밤이 아닌데도 별똥별이 떨어지네? 소... 좋아, 오늘 열심히 별똥별을 빌고 내일 별똥별을 싹 다 수거해가자. 아, 나 그 저번에 별똥별 한 30번 기도한 거 너무 아까워 죽겠네. 그거 다 가져다가 어? 너굴 상점에다가 팔았으면은 돈 좀 짭짤했을 거 아니야. 저기 옆에 있는 물고기는 왜 이렇게 크게 생겼냐? 홋? 여긴 마 좋은 낚시지가 있어요. 에이씨. 아, 너 뭐 하세요? 아이씨, 망했네. 야, 오늘따라 되게 별똥별 많이 떨어지네. 오늘 별똥별 날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별똥별 소원 미친 듯이 빌어볼까? 안 떨어지는데 또? 아니 왜 하늘 보고 있으면 안 떨어지냐? 이 쓰레기 게임이. 어, 야 돈이다. 나이스. 별똥별. 나 해변가 보다가 말았는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내가 마일섬을 갔어. 근데 엄청 이쁜 주민을 만났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래서 내가 막 섬에 오라고 쫄랐다? 근데 내 섬에 손님이, 그러니까 이주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안 와요? 걔가? 그냥 오라고 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 정착해 있는 이주민을 내쫓을 수 있나? 아씨, 별똥별 놓쳤네. 주민 자체가 안 떠요. 아, 소환 비라 이 개색. 됐어. 아, 내가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안 비네. 컨트롤이 나날이 늘어가네. 빠른 하늘 보기.
오늘은 왜 병이 없냐? 어, 여기 있다. 토마토가 아주 반딱반딱 거리는 것이 먹기 좋아 보이는구만. 저렇게 열매가 다 맺힌 곳에 물을 뿌려봤자 뭐 더 좋아지는 건 없겠지? 괜히 불안. 토마토를 안 따놓고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은 토마토가 썩어서 사라질라나? 그것도 좀 궁금하네. 아니면은 너무 잘 자라서 주변에 토마토 밭이 좀 더 늘어난다거나. 화석이당. 아니 뭐 화성. 아, 삽 오래 쓰긴 했지. 아, 영구적인 삽 같은 건 없나?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이거. 아, 아 근데 여기 나무 너무 빽빽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시 다 부셔버리고 다시 심을 거야. 아 오늘 다 뒤졌다. 토마토는 달려도 떨어지거나 하지 않겠지? 어, 갑자기 달리는데 순간 섬짓했네. 어? 이거는 다른 거네? 이건 빨래 건져 봉. 이건 빨래 건져 돼야. 빨래 건조 되는 안에다가 둬야지. 확실히 여기가 좀 휑하긴 하네. 여기다가 수건 널어놓고 여기서 씻고 여기서 바로 닦는 거지. 좋아. 자취방 스멜. 아우 더워. 아우 여러분 요즘 날씨 굉장히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야 나 어제 산책 나갔는데 깜짝 놀랐다. 너무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우 더워. 근데 원래 이런 때일수록 꽃샘추위라고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저는 반바지 입겠습니다. 오늘 잠깐 편의점 가려고 수면 잠옷에 패딩 입었다가 땀이 줄줄 났어.
오션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해변을 정처 없이 걷다가 좋은 레서비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비밀로 간직할까 싶었지만 이왕이면 다른 사람과 비밀을 공유하고 싶더군. 그대가 만들어준다면 기쁠 거야. 사랑의 전도사 마스카라스 보냄. 철제 사다리 픽스 키트.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철제 사다리 픽스 키트라고? 철제 사다리? 사다리가 철제가 있어? 에? 오, 이런 느낌이로군. 이게 목재 사다리 픽스 키트고, 이거는 약간 그거네. 벽에다가 박아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일반 사다리에 철광석이 다섯 개나 드는 미친 사다리네. 쓸 일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약간 도시 컨셉으로 할 때 사다리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은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저거 디자인용이네. 디자인용. 가성비는 쓰레기고.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잡다한 게 많아. 아우, 정리 좀 하자. 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되게 너무 조용하다라는 생각 안 드냐? 여기에다가도 뭔가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래 같은 거? 라디오를. 등록. 등록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음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음악 파일을 넣어서? 아, 레코드를 팔아요. 아, 동물의 숲 전용 그게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매를 해야겠다. 근데 그거 저작권 괜찮아요? 카탈로그에서 파는지 보라고? 저작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몰라? 하긴 여러분들은 유튜버가 아닌데 저작권을 어떻게 알겠노. 오, 이런 데서도 음반 파나? 안 파는 듯? ATM기 가면 있을 거라고? 어? 아, 마일로 사는 건가? 뚜뚜 뚜뚜뚜. 너구리 쇼핑. 스페셜 사품. 이벤트 시즌. 우와, 파이파이야. 아, 귀여워. 어? 어, 이거 살까? 314원밖에 안 해. 와, 3.14 패러디한 거야? 주문할래. 귀여워라. 이거 주방에 두면 아주 이쁠 거예요. 헉, 캠핑용 침대다. 대박. 이건가? 이게 음반? 아니 근데 이건 액자 같은데? 저건 그냥 액자잖아. 아, 저게 음반이라고요? 아, 나 이때까지 왜 계속 그
KK의 액자가 나오지? 이 생각했는데 아 이거 다 음반이구나. 그럼 나 매일매일 여기 와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하나씩 모아봐야지. 마일리지 상점은 뭐가 있나. 이거 목록 나온 지 한 일주일 되지 않았냐? 왜 안 바뀌지? 바뀔 때 된 것 같은데 목록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나? 마일은 고정이라고? 잉? 아닌데? 저번에 한번 바뀌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난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왜지? 아 울타리만 바뀌어요? 오케이. 난 감정 제발 중복 아니어라. 안 돼! 다 중복이야! 말도 안 돼. 난 망했어, 이제. 나 박물관 절대 못 채울 거야. 야, 앞으로는 화석을 그냥 한 30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해보자.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자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영상이 몇 편이 나올지 가늠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오렌지는 팔지 말고. 아, 2만 원이 뭐 돈이냐? 아, 짜다, 짜. 애미야. 가격이 짜다. 어, 뭐야. 아, 맞다. 3만 들어야지. 오렌지가 지금. 오케이. 오늘 삽질을 오지게 많이 할 것 같으니 도끼랑 삽을 만들자. 저기 싹 다 벌목 해주겠어. 그냥 목재인가 단단한 목재인가 모르겠으니까 둘 다 챙기고. 철광석. 벌써 9시야? 이게 매 정각마다 시간을 올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가 미치지 않게 해주잖아? 엉성한 도끼, 아이. 도끼 되게 뭔가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다? 나뭇가지랑 돌이었네? 미치는 건 뭐냐고? 아니 이 게임 진짜 막 며칠씩 밤새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물론 걔네들은 종이 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겠지만 이게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간다고. 포타보이 생각나네요. 아, 포타보이 재밌었지. 아, 뭐야. 뭔가 달성됐네. 추가된 퀘스트였군. 조개 매입 캠페인? 조개 다 팔았는데. 일단은 재료를 넣고 나뭇가지와 돌. 아우, 야,
근데 이거 일일이 컨트롤하는 거는 진짜 귀찮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겠지? 귀찮으라고? 얘네가 게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데 이 편의를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지. 목재가 필요하네, 이런 개쓰레기 게임. 목재를 넣어놨더니 다시 목재를 꺼내라고 하네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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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노가다의 현장으로. 자, 일단 인벤토리 싹 정리해주고. 오늘은 오렌지를 싹 다 심어버릴 것이에요. 아, 근데 나무 자르는 거 좀 낭비인가 싶네. 이게 또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를 하나씩 소진하게 만드는 건데 나중에 할까.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땅도 많은데. 일단 우리 이쁜이들한테 선물해줘야지. 어, 뭐야? 너네 사겨? 이거 줄게. 어? 어? 어, 레사피를 줄 수 없구나. 아니, 저번에 주민이 새집 레사피를 널리 알리자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전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못 주네? 아니면 얘가 새집 레서피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건가? 몰라, 이거 복숭아 하나 먹어. 아니, 복숭아 아니라 오렌지 먹어. 심플한 파카? 심플한 파카. 와! 진짜 세트가 됐어! 뭐야, 너 남의 집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있어. 뭐지? 이게 맞나? 얘 진짜 사귀나봐, 얘네. 수근수근. 이거 가질래? 방금 누구세요?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찢어진 니트? 야, 니놈 색. 아니, 얘는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찢어진 니트? 잠깐만, 입어보고 생각하자. 의외로 펑키한 거일 수도 있... 아, 이거 중고시장에서 산 거 아니야? 아니, 오바잖아요. 이게 뭐야? 아, 계속 상하네. 이딴 걸 줘, 나한테? 와, 니키 다시 봤다. 와, 진짜. 저 귀여운 외모 하나 믿고 나한테 꼬랑지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이 나쁜 놈. 힙하다고? 아니, 헌옷 수거하면서 꺼내온 것 같잖아요. 아, 심지어 목도 늘어난 것 같아. 이 뭐야 이게. 정장 재킷도 넣어주고. 대접법은 그냥 팔자. 어디다가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저것이 요즘의 갬성이라고? 나 요즘 갬성 안 할래 그냥.
제가 병을 못 만드냐고요? 병? 웬 병? 뭔 병? 청소기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것도 원래 다 장식품이에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작업대 빼고. 매일 해변가에서 죽는 병처럼? 글쎄, 안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야, 난 못 참겠어. 여기 다 잘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되게 매갈이 없이 찢어지네. 부앙! 안 돼! 이럴 줄 알고 도끼를 두 개나 더 준비해왔지. 엄마야. 벌 잡아주마. 후. 이지. 나 이제 잡는 법 확실히 알았다. 이게 벌이 이쪽에 떨어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달리면 안 잡혀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이거 잠자리채 들다가 맞거든? 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은 좀 여유가 있더라고. 아포스틀 씨, 그건 훈수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이거는 훈수가 맞지. 밑동은 어쩌실 건가요? 이제 뽑아야죠. 싹 다 뽑아야지. 이거 다 베면 안 자라지 않아요? 그죠? 나는 어렸을 때 나무 밑동만 남겨두면은 얘네들이 자연 회복돼서 나무가 새로 자랄 줄 알았어. 그 외에 뭐 막 자가 수복되는 그런 동식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당연히 자르면은 상처가 아물고 거기에서 새로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었죠. 나무는 자르면 죽습니다. 나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더 이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심어질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
나무를 최대한 빽빽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쁘게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딱 이 정도. 그죠? 가로는 두 칸씩. 아니, 세 칸씩. 이게 세 칸이냐? 기다려봐. 내가 세 칸씩 심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밑에네. 아니네. 한 칸 더 떨어져야 되네. 가운데에 그 거리가 세 칸이어야 돼. 가운데의 거리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그리고 한 칸 떨어져서 오, 되게 애매해졌는데. 이러면 너무 듬성듬성 심는 거 아니냐? 여기 구멍 뚫어봤자 벽이 너무 가까워서 안 자라겠지? 그러면 아니 어딜 파? 일단 심자. 좀 황공포증 생기겠다 야. 불규칙 패턴도 이쁘다고? 아까가 불규칙 패턴이었는데 난 불규칙보다는 규칙적인 게 좋더라. 나도 맨 처음엔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내추럴하게 심었는데 아 수확할 때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근데 동선이 엉켜가지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자라고 나서 옮기면 되죠. 다 자라고 나서는 못 옮기지 않아? 나무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아이씨, 여기다 심으면 안 자라겠지? 아이씨, 여기 한 칸이 부족해서 안 자랄 것 같은데? 아닌가? 자라나? 아니, 여기 그... 뭐냐? 어, 안녕? 핀티? 이야기하자. 낙지볶음 먹어, 너? 야, 생각해보면 얘 이 언덕진 곳에 바로 옆에다가 했는데도 자랐는데? 어? 자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심어보자. 이거 완전 절벽 이런 데만 아니면은 자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가 자란다는 건 여기
여기는 지금 거리가 안 맞는구나. 한번 심어보자. 뭐 내일 보면 알겠지. 좋아, 좀 깔끔해졌어. 자, 이제 오렌지만, 아니 복숭아 다 잘라. 복숭아 꺼져, 난 부자가 될 거야. 복숭아는 돈이 안 돼. 아, 이거 봐, 너무 빼곡하게 심어가지고 뭐가 안 보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 안 되겠다. 이거 다 치워. 아, 꼴보기 싫어 죽겠네. 다 꺼져, 다 꺼져. 다 마음에 안 들어. 아, 깜짝이야. 아우, 야, 벌 나온 줄 알았네. 아이스틱을 위로 올려보라고? 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여? 아, 어, 보이는구나. 아, 나무가 아예 사라지는구나. 그래도 비켜. 다 필요 없어. 난 카메라를 컨트롤하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아.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에 가려가지고 아이템이 가려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 보고! 주스면 다시 안 보이잖아!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또 봤다가, 어? 주웠나? 이러고 또 다시 확인해야 되고. 움직이면 카메라가 지가 알아서 올라간다고. 아이씨, 기껏 다 심었는데 좀 아깝긴 하다. 야, 이거 덜 자란 나무네? 이거 돈나무 아니지? 불안하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자 돈 구멍을 내가 발견을 못했네. 이거 어디다가 심어놨더라. 하늘 쏘는 그새를 못 참고 내가 벌목하고 있던 사이에 그루터기에 와서 안착하고 있네. 새삼 느끼는 건데, 이 철광석으로 만들어진 이 도구들 내구도가 괜찮네. 안 부서지네. 내가 돈나무를 뵌 게 맞다고? 하, 뭐 어쩌겠어. 눈에 가시면은 다 베어버려야지. 나도 돈나무인 것 같았어, 느낌이. 얘가 돈나무였을 거야, 아마. 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희망을 가져. 그거는 신맛이 나는 돈나무였을 거라고. 어차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잘랐기 때문에. 돈을 선명하게 할 테면 아주 신맛이 났을 거라고. 아우, 야, 근데 나무 많이도 심어놨다, 진짜. 아휴. 구멍은 언제 다 메꾸고, 언제 다 다시 사파가지고, 언제 다 다시 심을래? 아니, 너 뭐하노? 야, 근데 꽃들도 정리 좀 해야겠다, 이거. 뭐야 이 돌은. 와, 뭐야 얘, 철광석 덩어리네. 여러분, 진해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군대에서 진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해가 진짜 컸어요. 군부대는 원래 좀 산속 깊숙이 있잖아. 그 진해가, 와, 근무서다가 봤는데. 어, 여러분들은 진해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갑각류처럼 생겨가지고 단단할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 시꺼먼데 눌러보면 물컹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그리고 진해가 공격을 받아서 위협을 느끼잖아? 위험을 느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상체를 듭니다. 뱀처럼. 그러면서 이빨을 착 들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와, 진짜 소름돋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린이 게임하면서? 이게 다 진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동숲을 탓하세요. 와,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 좀 봐. 아유, 도끼는 또 벌써 부서졌네. 어, 인벤토리가. 소원 밀깃? 어? 이쁘지 않아? 지금? 내일 꼭 해변가에 별똥별 뜬 거 다 수거해 가야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달에 위치하며. 야, 이렇게 예쁜 배경 보고 있는데 아직도 진해 얘기하고 있냐? 아, 그 진해에서 좀 빠져나와. 아, 미안해, 진해 얘기 꺼내서. 이 꽃을 좀 다른 곳에다가 심어야겠다. 꽃을 어디에다가 심지? 고민 중. 이런 데다 심자, 모서리 쪽에.
아, 근데 내 기억으로는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자동으로 심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나는 왜 삽질을 했을까? 왜? 여기가 아닌데. 나와. 여기가 아닌데. 여기에 심어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 심어줬지? 모르겠다 그냥 냅둬. 어휴, 아이템 보소. 맛있겠네 그거 참. 엥? 뭐야 두꺼비 너 왜 여기 있어? 뭐지? 뭐? 리액션을 배웠다. 뭐? 싱글벙글을 빼고 뭐를 넣자. 이건가? 뭐? 아이 개. 근데 감정표현 배우면 뭐해. 나랑 대화 나누는 애들은 NPC들밖에 없는데. 훌쩍. 이제 슬슬 시참을 받아야 되나? 너네 군침 흘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침 좀 닦고 얘기해라 얘들아. 시참은 조금만 더 조금만 있다가. 넌 왜 멀쩡히 살아있냐? 엄마야, 자르고 있던 애였구나. 흰 코스모스 위에 벌레는 무슨 벌레냐고요? 인면 노린재요. 사람 얼굴을 닮은 무늬를 가진 노린재요. 근데 왜 너네 노린재 싫어해? 냄새나서? 우리 똥도 냄새나잖아. 솔직히 똥냄새가 더 심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똥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 뭐야 얘, 얘 약간 칸이 이상해. 맞네. 그치 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어이씨 똑똑한데? 아주 논리적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가리고 나무 잘 자라겠지? 제발 그래야 할 텐데. 내 예상이 맞기를 바란다. 기껏 이렇게 심었는데 또 엄청 빽빽하고 막 아이템 줍는 거 안 보이고 그러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야.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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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야 할 텐데. 뭐야 이것들은 소리가.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런 지루한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어제 그 꿈속에서 나왔던 섬은 진짜 정체가 뭐지?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그 사람도 유튜버 아니었을까? 그 정도면은? 여럿이서 했을 거라고? 아, 섬 꾸미는 거 그러네. 여럿이서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방법이. 자 일단 오렌지 다 소비했고 아휴 나무도 되게 많네. 나무도 좀 팔까? 야 그리고 나 오늘 돈도 많은데 나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난 해야만 해. 나 오늘 다리 꼭 놓을 거야. 여기 다리를 꼭 놓고 싶어. 일단 아이템 정리가 급선무다. 애들 왜 다 여기 있지? 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막 마일 여행권 이런 거를 선물로 주면서 자기 섬으로 초대한 다음에 꾸며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아 그런 식으로 인력을 매수할 수도 있구나. 되게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오 그렇구나. 되게 느낌이 이상한데? 나와는 다른 세계. 이건 뭐야? 암컷 플라밍고? 이런 게 왜 필요한 건데? 뭐 동물원 꾸며요?
일단 수납. 화석도 수납. 벌도 수납. 벌집도 수납. 이미 주민부터가 다 동물인데 뭘 새삼. 어? 그러면은 저거 마네킹 같은 건가?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저것도 동물이니까? 근데 마을 주민, 여기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완전 순수 동물은 아니고 약간 뭐라고 수인이잖아. 수인. 저 도플라밍고는 진짜 생 야생 동물이고. 일단 다리부터 빨리 두자. 이리 와. 야, 근데 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저 먼지털이 있잖아. 저거 효과 있어? 먼지털이로 저렇게 퍽퍽퍽 이렇게 때리면은 오히려 먼지가 더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야? 먼지 잘 붙냐? 인프라 정비 상담. 차라리 청소기 가지고 와서 하든가. 아니면 창문 다 열고 환기시키면서 탈탈탈 털고 나중에 가라앉은 먼지를 청소하든가. 붙는 거보다 날리는 게 더 많아?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다리를 놓고 싶어. 이번엔 좀 이쁜 출렁다리? 목재다리는 너무 비싸. 출렁다리 이쁜데? 출렁다리 이쁜데 왜 싸지? 동양풍다리부터는 가격이 선 넘었고 출렁다리로 가자. 내가 나중에 어? 기존에 있던 다리를 다른 다리로 대체가 가능한가? 괜히 이거 달았다가 나중에 다리 아 다리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돈이 다시 쌩으로 나가려나?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잠깐만. 그럼 철거했을 때 비용을 회수해 주나? 철거비를 오히려 내가 내야 된다고? 미친놈이네. 와, 내가 지금 여기 이 아파트로 이사 올 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야, 그때도 뭐 버리는 거 다 돈이었거든.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의 후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돈 나가는 거야. 와. 아, 그러면은 그냥 다리 둘 때 제대로 된 걸 둬야 되나? 아, 됐어, 됐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현실이나 게임이나 돈 나가는 건 똑같네. 내 인생. 아, 다리 어디다 두지? 아, 고민돼. 다리를 곳곳에 두고 싶은데. 일단 여기다가 둬. 나 여기가 제일 지금 다리를 두고 싶기는 했어. 여기 말고 살짝 옆에. 여기.
토용도 신났네. 돈 받을 생각에. 랄랄랄랄랄. 지금 또 바로 다리를 놓을 수 있나? 하루에 하나만 되나? 야, 인프라 다리. 아, 아, 쉣. 역시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되는군. 기다리는 수밖에. 다리는 안 되고 비탈길은 된다고? 야, 근데 비탈길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낭비야. 그냥 사다리를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타란툴라라?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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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넌 뒤졌어. 오늘 오늘이야말로 내가 널 잡는다. 야, 점프 해봐. 잡았다. 와, 아니 너무 가까이 안 가면 안 튀어오네.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지 말기. 와, 드디어 잡았다. 아, 얘가 치 하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쟤도 반응을 안 하는구나.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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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어요? 타란툴라 바로 기부해 줍시다. 기부가 아니라 기증. 무섭게 생겼다 그림이. 다리가 10개네. 완전 싫어한다. 대부분 얌전하다고? 아니던데. 엥? 아, 그래? 오, 더듬이 다리? 신기하다. 새를 잡아먹어. 대박. 아, 다른 데도 빨리 둘러보고 싶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못 채웠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진짜 언제? 어? 동구멍. 다리를 여기다가 설치할 걸 그랬나? 멍. 야, 이거 철거 안 되냐? 저기 다리 취소하고 싶은데. 조졌네. 망한 것 같죠? 뭐 어때? 내일도 다리 여기다가 설치하지 뭐. 솔직히 토마토 한두 번만 하면 금방 모을 수 있는 돈이긴 해. 난 지금 토마토 덕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상점이 닫히는 10시야. 후덜덜덜. 여기에다가
사다리를 하나 만들자. 여기에서 은근히 많이 내려오거든? 내가? 돈구멍에다가 돈 만벨 이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도 그냥 3만벨이 맺힌다는데요? 사람들 말로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내가 내 전재산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은 3배로 불려주나?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다들 말을 아끼길래 뭐지? 왜 그래요? 이랬더니 만벨만 된대요. 분수는 안 되니까 다들 막 헛기침만 하고 있길래. 나 여기 왜 온 거지? 사다리를 만들어야 돼. 일반 사다리는 각 목재가 4개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목재 5개가 필요하네요. 오늘은 그냥 아예 사다리를 다 도배를 해놓자. 모든 벽에 사다리를 다 붙여놓는 거지. 내가 오늘을 위해서 나무를 다 캔 거였어. 목재가 없다.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에 이 컨트롤러 잘 망가져요? 닌텐도 스위치 하다가 컨트롤러 망가져서 새로 산 적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봐도 지금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되게 부서질 것 같아. 이 너무 조그맣고 조악해서 그런가? 내가 막 이거 만들려고 버튼 막 열심히 누르잖아. 누르고 있다 보면은 애가 막 지 혼자 헉헉거려. 진짜 부서질 것 같아. 5번도 더 사봤다고? 와씨 미쳤네. 좋아. 좋아. 정품이 아닌 게 더 그게 성능이 좋다며.
닌텐도는 정품이 아닌 사제가 더 성능이 훨씬 좋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엄마야. 저 중앙에 있는 섬을 가려면 무조건 강을 건너야 되네. 당신이 고른 섬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십시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이 섬을 고르는 게 아니었어. 너무 맞는 말이라 내가 반박을 못하겠네. 아우야, 사다리 부족해. 와, 사다리 많이 설치했으니 일단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바다 청소나 하자. 플레임은 잘생겼다. 뭐지? 구라치지 마셈. 나도 내가 못생긴 걸 잘 알고 있어. 야, 근데 진짜 나 안 늙을 줄 알았는데. 하... 진짜 거울 볼 때마다 나이가 드는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껴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파이고 축축 처지고 그런 게 보이거든. 진짜 너네는, 자, 내가 진짜 후회해서 하는 말인데, 너네는 그러지 마라. 평소에 피부 관리 잘 해. 세수하고 뭐 바르고. 지금은 젊고 탱탱하고 촉촉하니까 그걸 바를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난 되게 동안이었어, 어렸을 때. 야, 절대 안 늦겠지 이랬는데. 이게 얼굴은 좀 동안형일 수 있어도 피부가 늙으면 늙어 보여요. 밖에 나가는 사람은 선크림 잘 바르고,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선크림까지 바르면 좋은데 그게 너무 귀찮다 싶으면은 로션, 스킨 로션이라도 잘 발라. 난 지금이라도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 더 안 늙으려고. 근데 이게 막 열심히 바른다고 막 더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절대. 주름이 막 개선되고 그러지 않아.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어떤 좋은 화장품을 써도 주름이 펴지진 않습니다. 유지를 할 뿐이에요.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해야 돼요, 젊을 때. 젊고 탱탱할 때 해야 돼요. 내 말 정말 귀담아 들으렴. 내가 원래 얼굴에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희쁨이랑 결혼하고 그때부터 한 1년 지나니까 진짜 순식간에 늙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천천히 오지 않아요.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팍 늙습니다. 근데 그러면 늦어요. 이미 팍 늙기 시작하면은 진짜 늦습니다. 너희는 늙지 마라. 요즘 100세 시대잖아. 젊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쭉 관리해온 사람들은 관리해오지 않은 사람들이랑 30, 40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피부관리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40대 나이가 40대여도 진짜 20대랑 똑같이 보여. 뭐야? 아, 낚시가 있었구나. 언제 다섯 번을 했대? 나무 심기 캠페인. 귀찮으니까 넘어가자. 저거는 마일리지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자, 그럼 일단 오늘 1캔은 다 한 건가? 블랙님은 얼굴이 못생겨도 돈 많으면 상관없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을 살면서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얼굴이 못생기면 그 돈 다 쓰면 없어져. 근데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없잖아? 돈이 생겨! 얼굴이 잘생기면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아, 진짜임. 얼굴이 무기라니까. 너네 그거 몰라? 왜 사람들이 득달같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게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아름다운 걸 추구해요. 항상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게 본능이야. 그러니까 그 본능을 막 본인이 가지지 못했다고 막 까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면을 안 보고 외면만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00이면 100 자신이 못생긴 거야. 그냥 관리를 안 해서.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까는 거라고. 노력을 해. 최소한 젊고 탱탱한 피부라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외모 자체 생긴 거는 태어나서 정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부 이런 건 관리할 수 있잖아요. 피부도 엄연히 무기라고요. 화장술도 있고. 화장도 그거 공부 안 하고 그냥 하잖아? 그 잘 될 것 같아? 야, 화장도 엄청난 연구가 필요해. 많은 실습이 필요하고. 물론 외모만 가꾸면 안 되죠. 내면도 잘 가꿔야 되지만 외모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화석은 넣어줘야지. 물고기 팔러 가자. 어? 너네들한테 열심히 뭐라고 해. 꼰대 조언해주느라 시간을 못 봤네. 그럼 뭐 어떻게 넣어야지. 넣어놓읍시다. 뭐지 이거? 뭐 하나가 부서졌는데? 이게 뭘까? 사다리네. 사다리. 내가 갖고 있던 사다리까지 키트로 만들어버렸구나. 야,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다리 좀 더 만들자. 하고.
어쩌나 정말 갑자기 이야기의 화제가 플레임님 잘생겼다 한마디로 굉장히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외모 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제작 모션 배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A키 연타하시면 돼요 확인키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연타해야 돼요 타이밍 맞춰서 한 두 번 정도? 누르면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연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한 번 꾹 누르는 건 절대 안 돼요 이거 봐 꾹 누르고 있어 볼게 안 돼 연타해야 돼 두 개만 더 만들면 돼, 자다리 키트.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마일섬 가세요? 모르겠네. 야! 아니 나 사다리 안 들고 다닐래, 그냥. 이거 다 설치하면은 사다리가 필요가 없잖아 그냥 뛰어넘기면 되지 좋아 그리고 이거를 즐겨찾기에 넣어놓자 짜잔 마일섬을 오늘 가야 되나? 나 오늘 물질하고 싶은데 물질하면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비탈길은 생각해보면 딱히 의미가 없어 사다리 만들면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내가 갑자기 올라가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사다리를 설치해주지 사다리 남으니까 여기에다가도 하나 설치해주자 나 사다리 너무 많이 만들었나봐 어떡하지 사다리가 너무 많아 이제 둘 데가 없는데? 여긴 비탈길 만들어서 이제 사다리가 필요가 없고 여기도 사다리 있고 여기다가 하나 둘까? 됐다 하나는 예비용으로 들고 다니자고요? 인벤토리 차지하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사다리 일부러 안 들고 다니고 이걸로 다 만든 건데 사기꾼 오는 데다가 하나 설치해놓자고? 와, 야, 와. 와, 씨.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 와. 야, 미쳤다. 아, 사다리 두 개 더 만들어.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두 개. 어? 아 그만 만들면 안 되지 멍청아. 어? 어? 나 방금 불을 어떻게 끈 거지? 잠깐만. 나 어떻게 했어? 어? 뭐지? 나 불 어떻게 껐어? 아, 여기에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 되나? 아, 그러네. 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 저게 꺼지네요. 촛! 됐다. 사다리 잘못 만든 거 아니냐고? 아, 방금 만든 사다리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하위템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완성품을 만들려면 다른 하위템을 만들어 오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조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다리가 필요해. 여기 다리. 아 다리 만들고 싶어. 다리 라라라라라라. 어 돈이다. 모돈숲. 아.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돈이네? 이건 진짜 돈이네? 여기지? 이 주변엔 설치할 수 있는 절벽이 없다고?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되나? 아 그러네? 아 진짜 땅이 너무 구린데? 야, 이게 뭐노? 아니 뭐 사대가 보이지도 않아. 잠깐만. 와... 땅이 없어서? 그럼 땅이 없어서 이런 거야? 아, 오바야. 그럼 이거를 여기로 옮겨. 됐지? 됐다. 이러면은 서로 일직선이 돼가지고 표시가 되는군요. 자, 이제 아씨 나무 집어넣고 물질하자. 카메라 못 돌리나요? 네, 미친 게임. 게임은 3D인데 카메라를 못 돌립니다. 물포나비가 4,000원입니다. 여우긴 언제 와요? 몰라요? 매일 접속하다 보면 언젠간 오겠지. 사기칠 물건 충족되면은 그때 오겠지. 앗, 민숭 달팽이? 오잉? 아니었네?
야, 나 지금 2시간을 가까이 게임하고 있었는데 물을 한 번을 안 마셨네. 와, 아, 나 물 좀 한 번 더 마셔야 돼. 어? 얘 갯가젠가 본데? 좀 빠르다. 어? 진주조개네? 맞아, 진주조개도 좀 빨라. 생각해보면 인간은 되게 별걸 다 처먹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소라 안에 있는 저 생명체를 젓가락으로 끄집어내서 삶아가지고 먹을 생각을 누가 했을까? 가장 처음 한 사람이 누굴까? 진주조개 팔 수 있냐고요? 어, 입 벌려서 진주를 꺼낼 수는 없고 그냥 팔 수는 있어요. 미역인가? 말미잘? 생각해보면 원시인 시절부터 그냥 먹어보고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어 이거 먹으면 잣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배워가지고 그게 지식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든지 해봐야 암. 아, 원시인들 보거짤. 아, 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 기억은 있어. 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서 사람이 생존했다는 게, 어? 가라이비. 아저씨 도와서. 여기요. 어? 뭐야. 아, 나 그냥 가는 줄 알았네. 엥?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일이라면 노트에 적지 말라고? 뭔 소리야 이게? 왜요? 그 이유를 알려주셔야죠. 뭔가 심오한 척만 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가니까. 어? 오! 아저씨가 진주도 주는구나. 열심히 모으자. 근데 머메이드 저... 그... 제작서는 이제 더 안 주시나? 더 없나? 아닌데? 분명히 있던데 그 꿈? 꿈에서 가구들 봤을 때 있었는데 그냥 랜덤인가봐요. 나한테 막 연달아서 제조법을 계속 주니까 어? 레서피만 계속 주나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레서피도 나중에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중복으로도 줄 수 있겠네? 뭐뭐 왔냐고요? 머메이드 복장 은 바로 갖다 버렸고 너무 더러워서.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말 좀 이따가 하자. 자,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우, 지금이야. 그렇지. 아, 킹크랩이 아니라 대개군. 머메이드 옷장이랑 책상이랑 램프랑 뭐 이 정도 줬었던 것 같은데? 바, 왜? 뭐야 이건? 반딧불 오징어? 어? 나 저거 본 적이 있었나?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도감을 보면 되지. 어, 봤었네. 어, 기부를 했었네? 왜지?
그럼 왜 또 그 와중에 그냥 오징어는 없어? 그냥 오징어는 여기 있네. 물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오징어인가 보다. 반딧불 오징어가. 이 섬에 나오는 생명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가끔 헷갈려요. 문어 아기 문어 뚜뚜루뚜루. 야, 요즘도 애기들 아기상어 노래 흥얼거리면서 다니냐? 아기상어 이제 좀 시들해졌나? 한때 유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PTS가 생기게 했다는 전설의 아기상어. 교도소에서도 누구 죄수들한테 그거 막 이틀 넘게 틀어줬다가 사람들 막 정신 나갈 뻔했다고 그런 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요즘엔 상어버거도 있어? 그 율동도 하고 아직도 노래 불러요? 야, 씨. 전국에 계신 부모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조카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아기 상어 부를 정도는 아니고 이제 삼촌 만나도 시크해, 조용해. 잘 안 놀아줘. 게임하고 있던데.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 게임으로 뭐 하고 있었더라? 그 애들 많이 하는 총게임 있잖아. 아니, 그 총게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탑뷰! 탑뷰인데... 아! 맞아! 브롤스타즈! 어, 브롤스타즈 맞아요. 브롤스타즈 열심히 하고 있던데? 야, 니케는... 우리 조카가 하기엔 좀 위험한 게임 아니냐, 그거? 15세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내가 해도 어우 숭해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너무 재미없어 접었죠. 거기에다가도 많이 질렀었는데. 게임 산 하거나 뭐 사는데 돈을 아끼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 집 애들은 아직도 포켓몬고예요. 와, 포켓몬고 아직 안 죽었냐? 포켓몬고는 진짜 전세계적으로 열풍이 한번 일었었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포켓몬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워낙 집돌이어가지고 나갈 일이 없어서 그냥 설치만 했다가 바로 다시 지웠었는데. 아, 요즘에 포켓몬 빵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포켓몬 고도 다시 떠올랐었어? 야, 포켓몬 진짜 오래 살아남는다. 디지몬이랑은 크게 좀 방향이 다르네. 방향이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네. 디지몬은 약간 이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점점 어른들의 영역이 되어가고 포켓몬은 여전히 아동용이야. 저게 뭐요? 저게 뭐노? 야, 아씨, 늦었네. 디지몬이 좀 심오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그렇고 애들 별로 안 귀엽잖아요, 디지몬들. 좀 애들 감성은 아니야. 좀 징그럽게 생겼어. 내용도 무겁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야, 근데 포켓몬 애니메이션은 끝났니? 뭐 뉴스에도 나오더만 지우가 포켓몬 마스터 됐다고. 그럼 이제 포켓몬 마스터 됐으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잘려나? 아, 지우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어? 아, 지우 이야기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와, 그
대서사시가 끝나긴 하는구나. 아우 얘 왜 이렇게 빨라.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팩맨에 나오는 유령 아니냐? 어머머나? 심해를 떠다니는 낙하산 같아. 어머머머머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너무 특이하게 생겼다. 저거 뭐야? 어머머나 발음하기 발음도 귀엽네. 어머머나 실제로 보면 엄청 작고 귀여워? 보고 싶다 실제로. 나 처음 봐. 근데 문어면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어 저거? 아 저건 관상용이에요? 입에 막 넣지 말라고? 야 근데 인간들이 다 똑같아! 다 입에 다 집어넣고 본다고. 먹을 수 있는 건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부터 물어본다고. 요즘이야 뭐 먹을 거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뭐만 발견하면 먹을 수 있나? 이런 실험 정신이 투철했지. 어? 아야야. 아야야 카메라 각도. 아이 카메라 각도 헷갈려 맨날. 위를 봐야지 하면은 왠지 카메라를 내려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아래를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 카메라가. 어? 기도. 기도. 이거 설정 같은 거에서 바꿀 수 없나? 카메라 각도? 설정이 있기는 한가? 어, 기도. 아이씨. 설정이 없어요? 쓰레기 게임. 제 이름이 뭐더라? 핑키? 핀치? 삐기? 피? 피치? 제 이름 뭐야? 핀티? 핀치? 핀티? 핀티? 저 핀틱이 들고 있는 저 핸드백 너무 귀엽지 않아? 뭔가 피만 생각이 나고 그 밑에 받침이랑 오른쪽 글자가 전혀 기억이 안 나. 피피피피피피피피. 주민 이름 좀 외우세요. 아 근데 내가 진짜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해.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못하는 것도 각자 있기 마련인데 내가 진짜 사람이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해요. 나도 확실히 그 점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어쩌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외우는 걸 진짜 못해. 풀동부 이름만 다 외우시면 되죠 뭐. 나 애들 이름 모르는데? 나 닉네임으로만 외웠어. 나 걔네 이름 잘 몰라. 우문문나 기증. 좋아. 20cm 정도의 작은 문어라고? 귀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파닥파닥 움직인다고? 와 너무 귀엽겠다. 그럼 귀가 팔락팔락 움직이겠네? 움직일 때마다?
끼야왕. 오늘도 보람찬 물질이었다. 진주 하나 생겼는데 머메이드 가구 하나 만들어볼까? 짜잔! 키를 잘못 눌렀어. 야, 아니 근데 내가 뭐 인테리어를 꾸민다거나 그 뭐 어디야 마일 섬을 간다거나 다른 사람 섬을 놀러 간다거나 그걸 하고 싶거든? 야, 근데 하루에 해야 할 일들만 싹 하면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는데 그럼 지쳐. 다른 걸 할 수 있는 열정이 없어. 아, 모르겠다. 나 오늘도 보람 잡고 나 이제 자러 갈래. 어, 피곤해. 어, 피곤해. 어, 할 거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만 솜. 엉덩만 섬. 엉덩만 숲. 2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차 맞지? 다들 고생했어요. 안녕.